우리은행의 민경원 선임 연구원이 연결이 되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환율 때문에 전화를 드렸는데요. 오늘도 환율이 40원이 폭등을 했습니다.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마감이 됐는데 오늘 환율 장중의 흐름을 좀 요약을 해 주실까요? 네, 오늘 일단 장 초반에는 대입성으로 추정되는 물량이 나오면서 시가보다는 조금 레벨을 낮추긴 했었는데 네. 전반적으로 위안화나 싱가포르 달러 그리고 호주 달러와 같은 아시아태평양 통화들이 일제히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그런 통화들 움직임에 연동되어서 예.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다시 레벨을 높였다. 그래서 오전에는 1296원까지 올라갔다가 예. 그 이후에 전반적으로 1300원을 트라이하는 모습을 조금 보여주지 않았나. 전반적으로는 이제 상승 압력이 계속 우위를 보였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당국의 개입이 있었다는 얘기죠? 네, 뭐 개입인지 아닌지 확인은 안 됐지만 예. 시장에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물량이 두 번 정도 개입이 됐었습니다. 네, 통상 이제 이 당국의 개입이라는 건 사실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저 부분을 인정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민경원 의원께서도 연구원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요. 자, 어제 우리 저 당국에서 은행의 그 저 선물화 한도를 더 확대시키는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도 환율이 떴고 오늘도 많이 떴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외환 당국의 어떤 그 조치들이 좀 미온적이다. 좀 더 뭔가 시장을 다스릴 수 있는 더 강한 조치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장중에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선물한 한도 확대 같은 경우에는 분명 심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외환시장 안정에 효과가 없다고는 할 수는 없거든요. 예. 하지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달러화 자체에 대한 수요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예. 이제 그 조치를 조금 무색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지 않았나 라고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금 더 강력한 조치가 추후에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외환시장 안정을 완정이라는 목표를 당국이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국인의 주식 매도와 환율의 급상승이 지금 동반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대체로 외국인이 주식을 판 자금을 본국으로 송금하는 수요들이 많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현장에서 느끼는 바는 어떻습니까? 그게 계속 되는 분위기, 그러니까 계속 사이즈가 환전 수요가 커져가는 분위기입니까? 아니면 어제나 그제에 비해서는 조금씩은 그래도 진정이 되는 분위기가 잡힙니까? 어떻습니까? 환전 수요는 지금 저희가 흔히 역송금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꾸준하게 시장에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2월 말부터 외국인들이 주식을 순매도하면서 지금까지 매도세를 이어오고 있는데 예. 사실 처음 매도세가 시작됐을 때는 역송금이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았었습니다. 팔고 그냥 있었단 얘기죠? 네, 현금으로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 예. 이제 글로벌하게 달러화 자금에 대한 수요도 많이 올라왔고 예. 단기 신용에 대한 문제가 좀 불거지다 보니까 예. 글로벌하게 그 이슈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역송금으로 소화가 됐고 지금도 되고 있다. 라고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경원 연구원께서 계속 글로벌하게라든지 오늘 아침 장도 신흥국 통화가 같이 약세로 가면서 원화 약세가 이제 도드라졌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원화만 유별나게 약세입니까? 아니면 대체로 아시아 권역이라든지 여타 신흥국의 그 저 화폐 가치도 같이 떨어지고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약세 기조인 건 맞는데요. 네. 원화가 조금 강하기는 하죠. 그 약세. 약세 정도가. 네, 약세 폭이 좀 깊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상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예. 근데 이 부분은 금융시장 참가자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예. 우리나라 해외 ELS 증거금 수요도 있었기 때문에. 그거 좀 설명해 주세요. 저도 오늘 그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께서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해외 ELS 증거금, ELS 해외 증거금이라는 게 뭡니까? 일단 증권사에서 해외 ELS 상품을 팔았을 때 예. 이게 기초자산이 되는 미국 증시로 예를 들자면 예. 그 주식이 급락을 하게 되면 저희가 흔히 파생상품 거래할 때 마진콜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네. 그런 개념 때문에 증거금을 이제 추가로 납입을 해야 되는 이슈가 생깁니다. 예. 근데 이 증거금을 달러로 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증권사들이 ELS에서 난 손실을 증거금을 납입을 해야 된다면 마진콜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 그러면 달러로 미국이나 영국 뭐 해외로 계속 송금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ELS 마진콜 안 당하려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수요도 지금 뭐 주가 급락에서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이 외환시장 우리나라 원화의 약세폭이 조금 깊어지는데 일조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냥 그 외국인의 주식 매도와 역송금에 대한 환전 수요뿐만 아니라 국내 증권회사라든지 이런 데서 ELS를 외국으로서 옵션을 사온다든지 했을 때 그 증거금을 채워야 되는 그 수요도 있군요. 네, 그런 복합적인 수요가 같이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희는 일단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외환시장을 궁극적으로 안정시키려면 2008년도 말에도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만은 달러라든지 유로 쪽과의 통화 수합의 규모를 확대해야 된다는 얘기가 최근 들어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통화 수합 자체는 미국 쪽에서도 먼저 얘기가 나왔었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그때 금융위기 때 한번 경험을 해봤었거든요. 예. 600원까지 갔던 환율이 한미 통화 수합을 체결하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안정이 됐었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가능성이 좀 많이 높다. 그렇군요. 있을 것 같습니다. 전혀 없던 상황에서 수합을 체결하는 것보다는 한도를 확대하는 거니까 그다지 어렵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그리고 연준이 지금 금융위기 때처럼 최종 대부자로서의 역할에 집중하겠다라는 점을 이제 정책적으로 충분히 어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금융위기 때처럼 뭐 한미 통화 수합이라든가 다른 신흥국 뭐 중앙은행들과의 통화 수합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게 저의 판단입니다. 알겠습니다. 민경원 연구원이 보실 때 단기적으로 달러원 환율의 상단 어디까지 열어놓고 계십니까? 사실 1,200원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유의미한 저항선이 없기 때문에 예. 뭐 여기가 좀 저항이 거셌습니다. 이런 분석은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예. 이제 45원, 2016년 고점이었던 45원이 뚫리고 난 이후에 저희가 70원까지 예상을 했었는데 예. 이제 그 레벨도 붕괴가 됐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모든 외환시장 참가자들이 전고점, 전전고점을 탐색을 하기 시작을 할 거고 예. 전고점은 1,300원 그리고 전전고점이 1,380원 정도에 걸쳐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는 일단 1,300원을 돌파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 예. 단기적인 고점으로는 1,350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300원이나 1,350원 전저점, 전고점, 전전고점은 시기적으로 언제였습니까? 다 금융위기 때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2년 전이군요. 네, 한참 오래전 일이긴 한데 예. 그때로 돌아가지 않으면 유의미한 저항선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군요.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굉장히 의미 있는 저항선을 이미 뚫어버린 그런 상황이라서 다음 저항선을 얘기하는 게 크게 의미는 없으나 12년 전에 금융위기 때 경험했던 1,300원, 1,350원이 일단 처음으로 이제 맞닥뜨리는 다음 지지선 저항선이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민 연구원님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